남성 캐릭터는 물러가라. 캐릭터를 선택할 때 여성만 선택할 수 있는 성인 RPG 게임 퀸스블레이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퀸스블레이드는 라이브플렉스에서 개발된 게임으로 강한 생존력을 지닌 여자들만이 살아남아 세상을 다시 만들자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. 퀸스블레이드에는 디펜더, 섀도우워커, 위퍼, 퍼니셔, 센티널, 메딕 총 6가지 클래스가 존재합니다. 퀸스블레이드의 몬스터 사냥은 지난 CBT 때와 똑같이 무척 단조로웠습니다. 따로 컨트롤할 필요 없이 단축키만 클릭하다 보면 몬스터가 죽어버리니까요. 지난 CBT에 비해 스킬 이펙트가 좀 더 강조되었지만 여전히 몬스터 AI가 단순하다는 것은 문제입니다. 사냥 이외에도 퀘스트를 완료시키기 위해 퀘스트 대상이 있는 곳으로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눈에 띄었는데요. 퀘스트 목록에서 클릭 한 번만 하면 자동으로 캐릭터가 퀘스트 대상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니 무척 편리한 기능입니다. 갬블이나 퍼즐 같은 것도 있었는데요. 몬스터를 사냥하거나 퀘스트를 통해 얻은 트럼프 카드를 모아서 갬블을 하면 거기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이런 보상보다는 따로 도박 같은 미니게임을 만들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퀸스블레이드는 뭐니뭐니 해도 성인 게임이니까요. 그리고 퍼즐이란 것은 캐릭터의 레벨을 올릴 때마다 퍼즐을 하나씩 해체할 수 있었는데 퍼즐을 해체할 때마다 블로그랑 유튜브 정지 먹을 수도 있어요.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. 퀸스블레이드는 이번에 테스트를 신청하지 않아도 모든 유저가 즐길 수 있는 오픈형 테스트를 가졌습니다. 이번 테스트에서는 지난번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직까지도 퀸스블레이드만의 콘텐츠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. 남자가 멸종해버리고 여성들만 남아버렸다는 독특하고 재밌는 세계관을 가져서 많은 게이머들에게 주목을 받았지만 속 내용은 다른 RPG 게임들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가지고 평범한 게임이었으니까 말이죠. 퀸스블레이드는 좀 더 퀸스블레이드만의 매력을 갖고 게이머에게 찾아오면 훨씬 뜨거운 반응으로 게이머들이 맞이할 것이라 예상됩니다. 게임블로그 하택이었습니다.